강제 북송에 대한 거짓말 대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어차피 밝혀질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의 이 대근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거짓말을 계속했지만 결국은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요직을 두루 거쳤던 정의용 씨라든지 김연철 씨라든지 유근영 씨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꼭 같다는 겁니다.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이었던 이 대진 씨의 피격 사건과 거의 쌍둥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하루가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모든 것이 다 증거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자신들 수하에 있는 수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인사를 통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뭐 통일부, 국정원, 청와대, 뭐 안보실 이렇게 뭐 다 뒤지면은 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걸 보면은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선일보의 온라인판 일면 기사는 단독 북송 어민 시종 일관 남쪽에 남고 싶다. 20여 장의 자기 소개서도 내놓았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당시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한 어민 조국서 죽자했다. 검찰 귀순 뜻을 왜곡한 김영철 전 통일부 장관의 왜곡 여부를 수사하겠다. 바로 하단에 대통령실 정의용 말 반박 사람을 사지에 보내놓고 궤변을 일삼고 있다. 조사에 협조하라. 예. 정의용 주장 북한 어민 송환 요청 안에 북측에 먼저 인수의사 타진. 이게 다 거짓말일 거란 이야기, 내 이야기. 박지원, 맨홀스 미끄러져 골절 입은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네.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나오고. 예. 어쨌든,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중앙일보의 주요 기사들 보니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귀순 의도 없었다. 여기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사지 보내고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위헌 인권 침해는 쏙 뺀 채 엽기적 살인만만 부각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나이가 꽤 들었을 건데 이렇게 거짓말하니 참 한심한 경우에 해당하네요. 그 다음에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씨 탈북어민 충분한 조사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를 그만 유포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통일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용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뭐 일란성 쌍둥이다. 예.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질 때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계속해서 그냥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 가운데 일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순 의도가 없었다. 이게 전의용 전 안보실장의 주장입니다.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신권력과 구권력이 7월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하며 당시 결정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설령 정의용 실장의 주장이 뭐 맞을 리가 없겠지만 시대의 살인마라 하더라도 조사를 거쳐서 국내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제3조에 한반도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탈북해가 넘어온 사람들은 국내법에 따라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법원 판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시대의 엽기적 살인마다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게 전의용 씨가 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죠.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한 60, 한 뭐 5, 60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예. 인생들 다 허살았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홍보실 대통령실은 아주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가지고 대통령실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히 응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신북풍몰이를 규정하는 것을 공개 반박한 것이다. 탈북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귀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그냥 천연스럽게 늘어놓을 수 있는지.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은 참 특별한 두뇌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속이 뜨끔해라 이런 거짓말을 못할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예,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 거짓말을 뭐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니까 정용 씨가 뭐 이준석 씨처럼 40대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꽤 든 사람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인생들을 어떻게 산 건지. 또 여기에 김연철 씨가 등장을 하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북한 어민은 자기 조국에서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이 예 2019년 11월에 그런 추방한 인원들은 동승한 선원들을 살해한 뒤에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 이렇게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이 허위사실이란 부분을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마 조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보도를 하고 있네. 예, 어쨌든 권력이란 게 뭔지 사람이 이렇게 마구 거짓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네요. 예. 통일부는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찍은 직원 개인이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이 있다. 예.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예. 여러분, 숨길 것이 없는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미국으로 가죠? 서훈 씨는 왜 미국으로 갑니까? 김연철 씨는 왜 미국으로 갑니까? 숨길 일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보면 꼭 이준석이 생각이 나거든요. 맹백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으면 검찰 수사에 충실히 응하면 될 것이고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면 밝혀질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숨길 일이 없는데 왜 다들 미국으로 도망가죠? 토끼는 거 아닙니까? 에? 미국을 왜 갑니까? 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것만 하더라도 뭐죠? 그게 거짓말이란 거죠. 증거인멸 교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능한지. 이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을 사람들인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뭐 온통 거짓말쟁이밖에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숨길 일이 없고 잘못한 일이 없으면은 김연철 씨나 서훈 씨가 미국으로 마치 도망치듯이 가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숨길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고 가슴에 찔리는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또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문정권은 충분히 조사했다. 예, 문제없다. 초대 문재인 정권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씨가 강력하게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주일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탈북한 북한 어민들 어떻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나 이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11월 1일 날 넘어와가지고 그냥 뭐 보시게 되면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 탈북한 북한 어민들 어떻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나. 11월 1일 날 NL을 넘어 남하 시도를 했고 그리고 11월 7일 날 넘긴 거죠. 예. 조사 개시는 11월 3일 날 시작했고 3일 조사한 건 3, 4, 5, 6일. 아니죠. 뭐 3, 4, 5일이니까 3일 조사회가 정부 북한의 추방의사 전달 3일 만에 결론을 낸 거죠. 충분한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충분한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참 기가 차네요. 예. 윤건영 씨가 나서가지고 탈북 어민은 충분히 조사했다.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를 그만 유포하라. 예.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고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북송 어민들은 시종일관 남해 남고 심고 20여 장의 자기소개서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넘어온 어민들이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귀순 어민들인 나포 직후부터 시종일관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귀순 어민이 이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보호신청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는 쓴 내용이 담겨 있고 또 A4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는 귀순 어민들이 자신들의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윤건영 씨는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에? 참 권력이란 게 뭔지 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네요.